보일 수 있어서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될까 해서 먼저 저한테 순서를 올려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우리 남성의 그 음식의 10조인데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1926년 동아일보에 이 시가 실렸는데 이때 정말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잘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한글화 처음 행사가 1926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1446년 반포를 했는데 8주각이 나왔는데 480년 만에 이제 이 가자날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한글날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만해 선생님은 가자날을 맞이해서 이 글을 동아일보에 실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를 신문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 이름이 용기인데요.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음미를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아, 가자나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워서 축일 제일 데이 시즌 이 위에 가자날이 났어요. 가자날. 끝없는 바다에 쑥쑥아오르는 해처럼 힘있고 빛나고 뚜렷한 가자날. 데이보다 읽기 좋고 시즌보다 알기 쉬워요.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어여쁜 아기도 일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산에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가자로 말을 하고 가자로 쓰셔요. 혀끝에서 물같이 솟고 두 달에 꽃이 피어요. 그 속엔 우리의 향기로운 목숨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속엔 낯익은 사랑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감겨있어요. 굳세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하여요. 거미여, 우리는 서슴치 않고 소리쳐 가자날을 자랑하겠습니다. 거미여, 가자날로 거미의 가장 좋은 날로 삼아주세요. 온누리의 모든 사람으로 가자날을 노래하게 하여 주세요. 가자날로